그거 볼 거야? 집에 오자 전용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. 아내 몫까지 아들을 챙겨야 하거든요. 아빠표 밥상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빠질 수 없겠죠? 이제 우리 아들을 먹이려고 하는 게 우리 아들, 우리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. 오랜만에 만난 아빠 곁에서 잠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아들. 자, 여기다 딱 놓고. 그렇지. 엄마 아픈 게 재민이가 아빠 도와줘야 돼. 든든한 꼬마 지원군 덕분에 식사 준비도 척척. 아끼는 치즈까지 내놓고 아들 덕에 아빠표 밥상이 더 특별해졌습니다. 엄마 밥 잘해. 엄마! 응? 너와? 엄마! 아, 어, 좋겠다. 아빠가 힘이 난 다 해줬어. 정민이 엄마 거는 하나도 안 해줬네. 엄마 거야 이게. 그게 엄마 거야? 응. 아빠 거, 응. 내 거. 자. 아빠 거, 내 거. 뜨거워. 뜨거운데. 아빠 지하리패. 어디다가? 돌 팍 찍어. 아들 먹는 것만 봐도 입가엔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. 다 깨라 깨. 이거 먹어봐. 이거? 응. 알았어. 맛있다? 맛있지? 정말 맛있다? 정민이가 주니까 더 맛있는데? 아직은 엄마 아빠의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. 잘 먹어주는 것만큼 흐뭇한 건 없습니다. 고맙죠, 한다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게. 내가 그 아빠가 또 해줘야 되고. 자기가 좋아하는 것일게. 해줘야 되잖아. 그렇게 지가 정말 또 아빠 마음이 좋잖아. 그저 오늘처럼만 행복하길 바라봅니다.